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전쟁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악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악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10원 선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빨간맛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금요일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면서 우려한 발언에 영향이 있었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소식도 나온 가운데 우리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214원까지 오른 가운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2% 낙폭을 보였습니다. 2,713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잡으면서 오늘 1조 원 가깝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낙폭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25% 밀린 900선, 딱 9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해운주들 탄력 두드러졌습니다. 이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러시아 노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물류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또 오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를 앞두고 운임 상승 기대감의 HMM 14%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오늘 원자재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강세 보였는데요. 알루미늄과 철광석,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 철광주들부터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콘텐츠주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부각이 됐고요. 오늘 뉴와 키이스트, 제이 콘텐츠들이 같은 종목들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전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쟁 수혜주 중 하나죠. 이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오늘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좀 탄력이 제한적이었고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최근 원전주들이 급등이 여러 차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주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 많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의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일단 자포리지아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원전 발전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발전소인데 지금 현재 원전 공격으로 인해서 핵 위협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원전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원전을 60년 주력 기저 전원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가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진이라는 종목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 소각제 제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로 이제 설비를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서 좀 수혜가 예상이 돼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이 종목 보시면은 장중 23.1% 급등이 있었는데 종가는 좀 4%대로 윗꼬리가 좀 굉장히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11,000원대가 전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저항대가 여기 11,000원대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제 전고점 라인이 11,000원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매물 출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봉상으로도 전고점 라인이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보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낮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오르비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비텍도 오늘 원전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는데 12%까지 급등을 했지만 종가 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좀 121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가 이렇게 좀 붙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또 원전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세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한번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1선 요 회색선을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그대로 많이 보유를 하셨다면 홀딩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으로 두산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두산 중공업도 원자력 화력 발전 설비를 제작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원전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 최근에 좀 지난 겨울부터 좀 말들이 있었는데 이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이날을 좀 보시면은 장중에 -14%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을 좀 크게 하면서 이때 완전히 이제 개파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재무제표랑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시면은 최근 4년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적자였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장중에 좀 급락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년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날 이제 악재가 터진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유상증자 이슈로 좀 개파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파락을 했었던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2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22,000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도 보시면은 여기 22,000원대에서 조금 막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 22,500원을 좀 넘겨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저항대에 막혀있을 때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22,500원 선까지 좀 왔을 때 종가상으로 좀 와준다라면은 그때 이제 보셔도 늦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전 관련주 좀 특징적인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개별 점검들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오지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좀 신규 매수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르미텍이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렸고 또 원전 관련주 내에서 가장 대형주로 볼 수 있는 두산중공업, 최근에도 채권단 관리 졸업 소식까지 개별 호재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2,5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이런 가격 전략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료, 비료주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곡물 가격이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또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던 효성 OMB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료주와 비료주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사료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비료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있었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전쟁 우려는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0% 비중이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요소도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족으로 인해서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비료값, 사료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효성 OMB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효성 OMB는 유기질 비료 납품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착순 50분한테 팡팡 체험으로 좀 문자로 종목 선물을 좀 드린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OMB 오늘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좀 윗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한 2주 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팡팡 체험으로 선착순 50분한테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때 좀 8,750원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 보시면은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 보시면은 이제 갭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날 이제 마이너스 12%가 좀 장중에 급락이 있었는데 지금 갭 조정을 하면서 이평선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에서 5일선에서 좀 지지받는 흐름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지금 보시면은 15%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요 종목 좀 보시면은 이제 12,500원대 보시면 전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는 좀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면서 좀 전강 후약으로 좀 윗꼬리가 생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정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1,2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평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보통 이평선에서 좀 가까울 때 그때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시고 지금은 이평선으로 좀 멀리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에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단기나 단타로 좀 노려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경농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경농도 이제 비로주로 엮여져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가격대에서는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윗꼬리가 좀 굉장히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10%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종가 2%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어져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20 이평선만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오늘의 고점이었던 1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료 비료주들 보시면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어떤 팜스토리 같이 이렇게 좀 대량으로 좀 거래가 터졌던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도 사료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신규로 또 편입이 된 종목들이 신규로 다시 좀 시작을 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도 오늘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 종묘는 종자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도 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좀 윗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요 종목 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5,000원대에서 바닥을 두 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시기보다는 또 가격대 확인해 보시면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료주 내에서는 또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경농과 아시아 종묘 제시해 드렸고요. 경농은 목표가 14,000원, 아시아 종묘 6,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분석들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효성 OMB처럼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데요.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적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또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조선 기자재주 1승인데요. 역시 1차 목표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1승에 대한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1승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에 좀 근접을 하게 되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7.5% 상승권이 나왔습니다. 네, 1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LNG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장비 그리고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LNG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발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은 제가 이제 공략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전에 좀 상황을 보시면은 상한가 이후에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에서 좀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와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1차 목표가는 여기 직전 고점이었던 3,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2,990원까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7% 정도 수익권이 나오셨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직전 고점이었던 3,000원을 바로 돌파는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LNG 지금 조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보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손절가 2,550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1차 목표가 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200원으로 가격 전략은 똑같이 진행하시는 것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승 손절가 2,550원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200원으로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제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3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V자 반등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2월부터 계속해서 바닥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잘 다져주는, 이 바닥을 잘 다져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추후에 또 상승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W 패턴 쌍바닥이랑 그리고 역회된 숄더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V자 반등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 반등은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한 번을 확인을 하고 이제 쭉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V자 반등도 이제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 이제 역 V자가 나오는데 이제 고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빠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자 반등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V자 반등 패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딱 한 번을 확인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V자 반등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패턴에 대해서 좀 이제 모양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락을 했을 때나 아니면 상승을 했을 때 기울기가 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기울기랑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기울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 거래가 좀 붙는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은 바로 V자 패턴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V자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죠, 그렇죠? 저점을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이 경우는 V자 반등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거래량이랑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를 겪다가 저점을 확인을 한 다음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제 보세요. 지금 하락을 할 때보다 상승을 할 때 거래가 좀 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붙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대량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에서 거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이때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점이라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꼭 이제 주가가 주식이라는 게 꼭 싸게 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낙폭이 있다가 이제 양봉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반등을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굳이 이제 저점을 좀 애매하게 이런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좀 반등을 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거래가 좀 이제 붙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거래가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붙기 시작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이 시점에서 해서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목표가는 이 V자 반등이 V자 이 하락이 시작했었던 이 시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V자 모양이 시작을 했었던 이 하락이 시작했었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전고점인데 목표가를 보통 여기로 잡습니다.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경우가 많고요. 대략 확률로 따지자면 한 7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 V자 반등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 여력이 이제 쌍바닥이랑 뭐 역회된 숄더에 비해서는 좀 상승 여력이 적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이제 V자 반등은 이렇게 저점을 한 번으로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쌍바닥은 저점을 이렇게 두 번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는 패턴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겪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반등이 왔죠. 그쵸? 반등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물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손실권으로 이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본전이 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의 경우에는 이제 매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저점을 안정적으로 두 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V자 반등의 경우는 저점을 한 번을 확인하고 이제 급하게 좀 올리기 때문에 이제 쌍바닥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목표가를 상승 여력을 비교했을 때는 쌍바닥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전고를 돌파를 하면서 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만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 부근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고점을 만약에 정말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 바로 돌파를 한다고 따라잡으시면 안 되시고 이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전고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고를 돌파하고 확실하게 전고를 돌파했다고 이 차트상에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 이 지지가 나왔으면은 이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고를 정말 강하게 돌파를 하는 상황은 추후에 또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 좀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이 여기죠, 그렇죠? 전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쭉 이어보시면은 전고를 좀 돌파를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장대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고 돌파하는 줄 알고 막 여기서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가 바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고를 돌파했다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고점이 오면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에서 지지가 이 전고 라인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되지 않고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전고를 돌파를 했다가 결국 지지가 되지 않고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 돌파 후 지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냈었던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스트를 닥터스타 이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종목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격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그래서 10월 27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주 정도 소요가 돼서 2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46%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10월 27일에 이날에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한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점을 한 번을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 한 번 하거나 저점을 한 번 찍은 다음에 쭉 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V자 반등인지를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잡지는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붙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서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거래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거래가 없다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때부터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가격 전략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목표가를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잡는 방법은 이제 V자 반등의 경우는 전고점까지로 대략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가격이 8만 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가격이 8만 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고점까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공략을 해서 여기 8만 원, 요 선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이때 드렸었고요. 이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8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때 8만 원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29%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아래 호가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8만 원을 도달하면서 이날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엄청 그 상승으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매수가 대비 46%나 상승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요 차트상으로 좀 길게 보시면은
보시면 제가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전고점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한 8만 원 라인으로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에서 제가 꼬리는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꼬리를 제외한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온 걸 보시면은 이 꼬리까지 포함한 가격대까지 쭉 올렸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V자 반등 패턴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 패턴, 뭐 쌍바닥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완전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전고를 돌파했다가 지지되는 타점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전고 라인을 8만 원이 요 라인으로 좀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안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맥스트 차트 이제 보시면 V자 반등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대 낙폭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전고점까지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V자 모양이 제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이 패턴 중에 이런 V자 반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는 이수 패타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종목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대로 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30% 정도 수익권이 나오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수페타시스 제가 11월 12일에 이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딱 봐도 이제 V자 모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낙폭이 있다가 저점을 한 번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세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뭐 1월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꼭대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매수 타이밍이 이 V자 반등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전고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했을 경우는 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강한 장대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음봉이 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됐습니다. 여기서 전고라인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슈팅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전고점을 무난하게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시라고 했고요. 근데 이때 52주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35% 수익권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이때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V자 반등이 나오고 전고 돌파 이후에 지지 타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에 11월 12일에 52주 신고가임에도 이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66%나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무난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는 이제 고점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는 이런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전고 돌파 후 지지 타점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은 이제 전고를 돌파하면서 이런 상승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를 돌파를 한 다음에 그래서 6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네, 이 종목은 또 진단 키트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 찍고 완전히 이제 반등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낙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V자 반등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까지 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 형태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 가격이 오면은 매도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못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전고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오면 그때 뭐 다시 재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팜스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고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을 못 하면서 완전히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그대로 쭉 올리면서 V자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전고점 라인에 왔습니다. 19,000원 왔죠, 그렇죠? 전고점까지 왔는데 전고를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이날 하루 만에 -25%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이 특히 이제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될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돌파를 못할 것 같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V자형 반등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까지 왔을 경우는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역 V자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자 패턴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역 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데 고점을 한 번을 찍은 다음에 급락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V자형이랑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빠지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역 V자가 나왔죠, 그렇죠? 역 V자가 나왔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기울기랑 하락을 했을 때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딱 역 V자가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웬만하면은 당연히 이제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정권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천정권에서는 이제 캔들이 제가 캔들 강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캔들이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윗꼬리 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진 이런 캔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윗꼬리 캔들만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 또 거래가 이렇게 좀 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캔들 나왔을 경우는 여러분들도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타이밍은 만약에 여기 꼭대기에서 좀 매도를 놓치셨다라고 만약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버티실 수가 있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이 시작된 여기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역 V자가 시작이 된 요 상승이 시작된 요 라인 있죠, 그렇죠?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시작된 요 라인까지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라면은 얘는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 라인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안 팔았다고 한다면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좀 지지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요 상승이 시작된 요 라인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좀 강하게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V자 반등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단타 매매 전략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KCS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는 키오스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키오스크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단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키오스크를 개발,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최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10개 도시에 도입이 된 상황인데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누적 거래액이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결제 대신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폐가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금융 단말기인 키오스크도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 관련 주인 KC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보시면은 전 거래일에 좀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는 여기 이평선에 좀 가까이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네. 6,800에서 7,000원 정도로 매수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9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 라인은 6,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말씀을 드리면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나인테크는 2차 전지 분야 공정 장비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위산업용 2차 전지 충전기 전문 업체인 탈로스의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60%를 인수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원전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가 이제 원전으로 다시 바뀌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략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인테크 요 종목 보시면은 최근에 좀 낙폭이 굉장히 컸었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좀 저점을 좀 두 번을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상승세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급등이 좀 크게 나왔다가 다시 전강 후약으로 2%에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는 3,550원에서 3,650원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점이었던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00원이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 네. 목표가 4,5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